가파르게 올라가는 실손보험료, 특히 1세대, 2세대, 3세대 가입자분들 보험료가 많이 올라서 걱정이시죠? 저 보호망이 말끔히 해소해 드릴게요. 채널 고정!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에브리바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 구독자님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 실손보험료 많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저 보험왕은 18년차 보험 인생에서 2009년 전에 이제 1세대 가입자죠. 이번 시에 100%, 그 다음에는 90%, 80%, 2세대, 3세대 가입자분들 아무래도 가면 갈수록 실손보험료가 보험료는 인상이 되면서 일단은 보장 혜택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하지만 요즘에는 4세대 실손보험으로 많은 사람들이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1세대, 2세대, 3세대 가입자분들은 보장 내용은 좋지만 보험료가 3년 혹은 5년마다 갱신이 되기 때문에 2009년 전에 1세대 가입자분, 실제로 저한테 가입하신 분은 3만원 주고 가입했는데 지금은 10만원 이상 훌쩍 보험료가 많이 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중요한 건 지금 이제 보험료가 인상이 된 것도 부담이 될 수가 있겠지만 앞으로 실손보험료는 100세까지 쭉 납입을 해야 되고 또한 나이가 오름에 따라 보험료 또한 계속 인상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환급형이 아니고 소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손보험료에 부담을 느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보호망님, 1세대, 2세대, 3세대 가입자분인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손보험을 쭉 허리띠 졸라매고 유지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실손보험을 해약을 해야 될까요? 혹은 지금 현재 급여는 80%, 비급여는 70%, 보장 혜택이 안 좋지만 그래도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을 하고 나머지 차액분은 뭐 진단금이나 아니면은 재가급여 아니면은 간병인보 혹은 요즘에 질병상의 치료지원금 이런 쪽으로 다시 갈아타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저 보험왕한테 질문을 하고 합니다. 보험이란 건 정답은 없어요. 하지만 저 보험왕이라면 일단은 여러가지 경우일 수가 있겠지만 일단은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시다 보면 많은 차액분이 생기실 거예요. 그 부분 가지고 뭐 수수비로 가입을 하신 다음에 나머지 30%에 대해서 본인 부담금은 간병인 보험이나 질병 상해 치료 지원금으로 2-3만원대로 저렴하게 가입을 하시면 아무래도 급여 부분에서 환자 부담금이나 혹은 전액 환자 부담금을 1년 단위로 일단은 영수증을 모아서 보험금을 청구하다 보면요 100만원 때 최초 1회한으로 100만원 그리고 매년 보장받을 수 있는 100만원 총 200만원까지 보장을 정액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큰 장점이고요. 예를 들어서 300만원 가입을 해놓으면 급여 부분에 환자 부담금과 혹은 전액 환자 부담금을 플러스한 금액에 300만원 연간 약제 비용이나 아니면 병원의 입원이나 통원 시에 모두 다 합산해서 1년간 총 합산 300만원이 되었을 때는요. 일단은 최초 1회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500만원과 그리고 매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500만원 합산 10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질병상해 치료지원금 이런 쪽으로도 저렴한 단돈 2만원대로 준비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물론 보험이란 건 안 아픈 게 가장 낫겠죠. 안 아프면 무용지물이에요. 하지만 또 보험이 있으면 부담되지만 없으면 또 허전하고 불안하고 이런 게 또 보험이잖아요. 그래서 1세대, 2세대, 3세대 가입자분들은 보험료가 가파르게 쭉쭉쭉쭉쭉 인상이 되다 보니까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시고 남은 차액분은 수술비나 아니면 재가급여 아니면은 간병인보 혹은 맨 마지막으로 환자부담금과 급여의 본인부담금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아무래도 질병 상해 치료지원금 추가적으로 가입을 해도 그리 나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자, 실손보험이 앞으로 얼마나 인상이 될지는 저 보험왕도 일단은 예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래도 손해율이 높고 지금 현재 보험료가 계속 인상이 된다는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 앞으로도 계속 인상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겠습니다. 자, 가입보다는 사후 보상관리 초심을 잊지 않고요. 열심히 일하는 보험왕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질병, 이력, 연령 증가 등으로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상품에 따라 새로운 면책기간 적용 및 보장 제한 등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